아유 다리야.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? 아니 그리고 왜 내가 여기도 자고 있어? 어? 여보? 어디 갔지? 여보? 여보? 어? 어? 뭐 하는 거지? 여보! 지금 새벽 2시에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? 자고 있잖아. 어? 어! 여보 나한테 칼을 던지면 어떡해! 자고 있네? 아이 그래 어제 새벽에 혼자 거실로 와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니까? 그리고 나한테 칼을 쑥 집어 던졌어! 내가 그랬다고요? 그래 그거 혹시 몽유병 아니야? 아빠 아빠! 몽유병이 뭔데? 잠에 깊게 잠들었는데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걸 몽유병이라고 해. 아 그렇구나.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만. 역시 그랬던 거였어. 내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몽유병이라서 부엌에서 잠든 상태로 마구마구 먹어서 그랬던 거였구나. 네?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냥 엄마가 평소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리아야, 엄마 말에 말대꾸하게 됐니? 하지만 엄마 뱃살은 쭈글쭈글 옆살인 건 사실이잖아요, 스크. 리아야? 너 오늘 개밥도 먹지 마! 눈물이 스크. 어쨌든 그런데 잠든 상태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몽유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집안일이 힘든가? 여보 뭐 힘든 거 있어? Nope. 그런 건 없는데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나? 그건 아닌 것 같고.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. 엄마 먹는 걸 보세요. 팬케이크에 버터를 저렇게 주먹 말르게 얹고 먹잖아요. 맛있으면 0칼로리 맞거든? 아 그러시겠죠 스쿨. 어쨌든 여보 걱정돼서 그런데 병원이라도 가봐. 에이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. 어제 처음 걸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난 걱정돼서 그렇지. 일단 알겠어. 회사 다녀올 테니까 이따 저녁에 보자고. 네 다녀오세요. 리아야 편식하지 말고 밥 맛있게 먹고 있어. 물론이죠 스쿨. 안녕. 여보 잘 자. 아유 다리야.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? 뭐야 여보? 또 어디 갔어? 뭐야? 리아야 여기서 안 자고 여기서 뭐해? 막 올라가서 빨리 자. 여보! 여보? 아무래도 확실해졌어. 몽유병이야.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똑같은 자리만 계속 돌잖아. 나한테 좋은 생각 떠올랐다. 다이어트가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더 다이어트 도움되게 무거운 것도 손에 쥐어주고
머리에도 좀 무거운 거 좀 씌워줘야겠다. 그래. 그래, 그게 좋겠다. 여보? 목유병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거야. 나한테 고마워하라고. 에휴. 나도 졸리니까 이제 자러 가야겠다. The next day. 여보, 아침이야, 일어나. 뭐가? 뒷목.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? 여보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오늘은 꼭 병원 가봐. 어제도 하루 종일 여기서 똑같이 계속 맴돌다가 여기서 잠들었다니까. 그러네, 안방이 아니네. 안 되겠다. 이 정도면 한번 병원에 가볼게요.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? 아이, 여보, 머리에 쓴 것 좀 봐. 아주 심각하다고. 꼭 병원 가. 알겠어? 이런 건 내가 왜 썼지? 하유. 이 가방은 또 뭐야? 저는 몰랐는데 가족들이 제가 자면서 움직인다고 하니깐요. 제가 왜 그런 걸까요? 글쎄요. 몽유병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순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요즘에 뭐 너무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면 되실 겁니다. 네. 근데 혹시 아이들은 괜찮나요? 아이들은 왜요? 몽유병이란 것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유전적인 게 크거든요. 부모님들이 유전병이 있는 경우 아이들도 몽유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니 아이들도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보, 나 다녀왔어. 왔어요? 애들은 자? 오늘 병원 다녀왔어? 다녀왔는데 아이들도 몽유병일 수도 있대. 이게 유전이 되게 크다고 하네. 그래? 그럼 우리 애들도 몽유병일 수도 있다는 거야? 그러고 보니까 전에 리아도 밤에 혼자서 막 계단 위를 걷는 것 같았던데. 설마 애들도 몽유병 아니야? 일단 알겠어. 나 일단 씻고 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. 몽유병이 유전이란 말이야. A few minutes later. 아휴, 시원하다. 벌써 자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? 몽유병 환자 아니랄까봐. 그나저나 애들은 잘 자고 있을려나? 올라가 볼까? 이 녀석 진짜 몽유병 맞구만.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날개 날아다니는 거야? 리아야! 이 녀석 위험하게. 리아야 빨리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. 아이고. 리아가 아주 심각한 몽유병에 걸렸구만. 요루루는 얌전히 잘 자고 있겠지? 아이고. 몽유병이 정말 유전일 줄이야. 애들이 저렇게 심할 줄 몰랐어.
또 어디 가는 거야? 아무래도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가족 셋 다 그냥 병원에 보내야겠어 이거. 아무래도 대문을 좀 걸어 잠그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나라도 자야겠구만. 에휴. 불쌍한 우리 가족. 나 빼고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. 얘들아, 아빠는 잔다. 에휴, 불쌍한 우리 가족. 에휴. 나도 자야겠다. 얘들아, 빨리 가. 나 자야 돼. 그래, 나도 잔다, 얘들아. 아저씨야? 저 아저씨 몽유병만 걸려서 이 시간만 되면 잠든 상태로 잠옷만 입고 걸어다닌다니까. 아유 불쌍해라.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아프겠어. 아유 잘 잤다.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네. 아유 다들 모였네? 좋은 아침. 좋은 아무래도 내가 어제 너네 셋 다 자는 거 봤는데 셋 다 몽유병이 확실해. 셋 다 하염없이 집안을 움직였다고. 오늘 셋 다 아주 심각하니까 꼭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와. 알겠어? 그럴게요. 알겠어요.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내가 병원에 갔다 올게요. 그래 그래 빨리 다녀와. 지금 오늘 쉬는 날이니까 빨리 다녀오라고.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. 쉬는 날이면 병원 안 여는데. 어쨌든 얘들아 가자. 아이 응급실에 가봐야지. 그 정도로 심각한데. 잠옷인데. 빨리 다녀와. 하이 우리 가족들은 나만 빼고 다 왜 몽유병인지 모르겠네. 하이